타이맥스는 1854년에 설립된 미국의 시계 브랜드로 클래식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타이맥스는 품질과 준수한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을 선보이며 시계 산업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이맥스는 레트로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른 시리즈는 1960년대의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 요소를 현대 기술과 접목하여 빈티지한 감성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매력을 담은 타이맥스 마른 크로노그래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외관은 현대적인 세련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클래식한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손목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며 심플한 러그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크라운의 양옆에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위한 두 개의 푸셔가 위치해 있어 기능성과 미학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이 푸셔들은 부드럽게 작동하며 누를 때의 손맛이 기계식 시계와 유사해 착용자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할 때의 손맛은 기계식 시계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요소입니다. 이 시계의 핵심은 바로 세이코 VK63 메카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일본 세이코사의 신뢰성 높은 기술력으로 제작된 메카쿼츠 방식의 무브먼트로 쿼츠의 정확성과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의 손맛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이 무브먼트는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기계식 무브먼트보다 훨씬 수월해 실용성과 신미성을 모두 갖춘 무브먼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인 시간 표시를 위한 쿼츠 모듈과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위한 기계식 모듈이 결합된 구조로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1초에 5번 움직이며 리셋 시 즉각적으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매끄러운 움직임을 재현합니다. 이는 착용자에게 기계식 시계의 감성을 선사하면서도 쿼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시계의 크기는 40mm의 케이스 직경과 47mm의 러그 투 러그 길이로 대부분의 손목에 이상적으로 맞습니다. 두께는 글래스를 제외하고 10mm로 적당한 두께감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크기와 디자인은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데일리워치로도 충분히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 시계에 사용된 도명 아크릴 크리스탈은 빈티지한 감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크래치에 취약하여 내구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사용 시 관리가 필수적으로 스크래치가 생긴 경우 폴리와치와 같은 연마제를 사용해 가볍게 연마하면 얕은 흠집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거나 유리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외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얼은 선버스트 처리된 블루 컬러로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며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변화를 제공합니다. 미세한 그루브 패턴과 텍스처로 마감된 서브 다이얼은 다이얼의 깊이감을 더해주어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아플리케 바톤 인덱스는 유광 처리로 빛을 반사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특히 다이얼에 위치한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는 블랙 배경에 화이트 레터링으로 처리되어 시인성을 높이며 선명한 대비로 시간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사용된 글씨체는 산세리프 스타일로 단순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가독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글씨체는 직선적인 라인을 통해 다이얼에 정돈된 미학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인덱스와 헨지의 야광 도료가 적용되지 않아 어두운 환경에서 시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트랩의 다양성은 이 시계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은 충분히 양질의 가죽 스트랩으로 다크브라운 컬러의 펀칭 디테일이 더해져 레이싱 시계의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착용감 또한 편안하지만 가죽 소재 특성상 땀이나 물에 약해 습한 환경에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피아노 스트랩과 같이 방수의 강점을 가진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한다면 내구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피아노 가죽은 물과 마모에 강해 일상적인 환경에서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랩을 교체함으로써 하나의 시계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스트랩의 교체는 손쉽게 이루어지며 20mm 표준 러그 사이즈로 다양한 스트랩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백은 스크류 타입의 유광 케이스백으로 특별한 장식 없이 타이맥스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고급스러움이나 확장성을 기대하는 소비자에게는 다소 밋밋하거나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세이코 VK63 메카코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크로노그래프 기능 활성화 시 크로노 초침이 1초당 5번 움직이는 기계식 같은 움직임을 보여줘 심미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쿼츠 무브먼트의 정확성 덕분에 월 평균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20초 사이에 준수한 오차 범위를 보이며 기계식 무브먼트와 달리 유지 보수가 수월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24시간계 인디케이터 기능의 서브 다이얼은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기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정석을 중요시하는 애호가들에게는 이러한 기능이 오히려 크로노그래프의 순수성을 해치는 요소로 여겨질 수 있으며 실용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맥스 마를린 크로노그래프는 디테일과 가격대의 적절한 품질 수준으로 착용자에게 기분 좋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요소들과 실용적인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부터 특별한 자리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지만 이는 제품의 가격대와 특성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비싸고 유지관리가 까다로운 기계식 시계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시계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레트로한 먹과 세련된 디자인을 사랑하면서도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시계 애호가들에게 타이맥스 마를린 크로노그래프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여러 가지 색상과 스트랩이 조화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제공되므로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는 모델을 찾는 즐거움도 더해줍니다. 클래식한 색상에서부터 스포티한 디자인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개성을 표현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